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된 쌍둥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엎어놨다고 했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홍희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가. 앰뷸런스 한 대가 황급히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쯤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쌍둥이는 객실 내 침대에 엎드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대차가 와갖고 조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거 안에 그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유통 쪽에 이렇게 지퍼백에다 담고 다니셔서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계부인 20대 남성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와 계부가 아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사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피부 반점인 시반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멍자국과 같은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 자정쯤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생아 쌍둥이가 한꺼번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건강위기학생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학교 내 정신건강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은 정신과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조울증 소견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과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잦아 교육센터 상담을 받아온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73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4.8%에 해당하는 8만여 명이 관심군, 2만여 명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학교에서 확실히 느끼는 거는 정서적으로만 얘기하더라도 자기의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3일을 맞아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충동을 알고 이러니까 되지만. 문제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 2022년 초중군의 정서와 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 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학부모가 거절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치료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면 펄쩍펄쩍 뛰죠. 선생님이나 잘할 것이지 우리한테 그런 말 하느냐라고 난리가 나고 정신병 가게 되면 기록 남아서 절대 안 보낼 거다. 관리 부재 속에 정신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범죄자 수는 최근 4년 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정신건강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 집에 불을 켜지 못하고 생활했던 피해자도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서울시가 원스톱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상이 무너집니다. 집에 있을 때 불을 좀 못 켰어요. 꿈에서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잠도 많이 제대로 못 잤고 그러고 되게 많이 무서운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에게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중고거래 어플로 스토킹을 하거나 금융서비스 어플로 1원씩 120차례 송금하며 집앞이니 나오라며 협박한 사례까지 피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해 전담 조직인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30일간 머무를 수 있는 긴급 주거시설을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립니다. 긴급 주거지원시설은 공개되지 않은 곳으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비롯해 CCTV 등 안심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개별 거주가 가능하고 그런 각종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비 지원도 50명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 피해자를 2인 1조로 하루 10시간씩 보호하는 민간 경호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60명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한 뒤 민간 경호, 이주 지원과 같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